구독 버튼을 눌러줘. 루피! 루피! 어머, 무슨 일이야? 글쎄, 뽀로로가 며칠 전에 햄버거를 먹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뭐? 혹시 식중독에 걸린 거 아니야? 빨리 병원에 데려가봐. 아니, 그게 햄버거 말고는 다른 음식을 절대 안 먹어.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런 몹쓸 병에 걸리다니. 뽀로로, 그만 일어나. 내가 햄버거 만들어줄게. 뭐? 정말? 어쩌지? 나 사실 햄버거 만들 줄 모르는데. 요리왕 루피에게 불가능이란 없어. 그럼 시작해볼까? 요리요리 요리왕 루피. 이야! 햄버거에 감자튀김, 콜라까지 풀세트로 만들어줄게. 그럼 상자를 열어볼까? 봉지가 들었네. 봉지 안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가루랑 재료들이 들어있어. 자, 먼저 재료들을 이렇게 정리한 후에 컵을 꾸며볼까? 컵에다가 테이프에 붙여서 둘러주면 완성! 이건 감자튀김 봉지야. 에이, 이건 무슨 빨간 망토 같은데? 빰바라밤바라밤바라밤. 어때? 나 끝내주지. 뽀로로, 너 때문에 다 구겨졌잖아. 얼른 안 벗어. 미안. 자, 이제 봉지를 접어볼까? 위쪽이 나오게 이렇게 양쪽으로 접어주고 아래쪽도 이렇게 접어줘. 그리고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벌려주면 짜잔! 이번에는 햄버거에 꽂을 깃발을 만들 거야. 먼저 이쑤시개를 이렇게 잘라주고 깃발은 이렇게 테이프로 앞에 붙여줘. 무게를 똑같이 만들면 깃발도 완성! 이제 요리를 해볼까? 이건 감자가루야. 감자튀김을 만들 건데 물을 두 번 붓고 잘 섞어야 돼. 다 섞이면 손으로 틀에 맞춰서 눌러주면 돼. 꾹꾹꾹. 뽀로로, 이제 이 감자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돼. 그럼 어디 꺼내볼까? 루피, 감자 잘 익었어? 어디 한번 봐봐. 헐, 루피, 이게 뭐야? 다 태워 먹었잖아. 내 감자 어쩔 거야? 말 좀 해봐! 어? 미안해, 뽀로로. 반대로 뒤집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어떡하지? 완전 망했잖아. 미안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요원 뽀로로입니다. 자칭 요리왕 루피가 방금 감자를 다 태워먹었습니다. 삐뽀 삐뽀. 이거 상황이 심각한데요. 뽀로로,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 자꾸 놀리면 햄버거 안 만들어준다. 어? 루피, 난 감자 따위 필요 없어. 루피 파이팅! 뽀로로, 그래도 내가 햄버거는 꼭 맛있게 만들어줄게. 자, 이제 햄버거에 들어갈 치즈를 만들어보자. 틀에다가 가루를 붓고 물을 한번 넣어줘. 그리고 잘 섞어주면 어때? 노란색으로 변하지? 우와, 신기해! 치즈를 아까 준비한 틀에다가 넣고 이렇게 쭉 잘 펴줘. 그 다음에 칼로 치즈를 반으로 조심해서 잘라줘. 이번엔 케첩을 만들 거야. 케첩 가루를 틀에 넣고 물을 두 번 부어줘. 소자로 잘 섞어주면 이렇게 빨간 토마토 케첩 완성! 이제 햄버거 안에 들어갈 패티를 만들어보자. 헐! 루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패티라면...
내 친구 패티를 햄버거에 넣는다는 거야 지금? 뭐라고? 그 패티가 아니고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 패티를 만든다는 거야. 난 또 뭐라고? 그럼 어서 만들어줘. 패티. 자, 먼저 고기 가루에 물을 두 번 넣어줘. 그리고 수저로 골고루 섞어주면 이렇게 변하거든. 그다음 동그란 틀에다가 고기를 넣고 꾹꾹 잘 눌러주면 패티 완성! 바로 빵을 만들자. 빵가루에 물을 부어서 수저로 잘 섞어줘. 무슨 재료가 다 가루야? 뭔가 이상한데? 쉿! 여튼 잘 섞어주면 이렇게 빵 반죽이 완성되거든. 아까 틀 옆에다가 똑같이 넣어주면 돼. 만약 잘 안 되면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면 잘 펴질 거야.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면 어때? 빵이 잘 부풀어 올랐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잘 구워진 거야. 한번 밖으로 꺼내볼까? 루피, 근데 고기 패티가 꼭 순대 같아. 빵도 좀 이상한데.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겉보기엔 이래도 맛은 있을 거야. 자, 그럼 빵이랑 고기 패티를 예쁘게 잘라볼까? 먼저 이 순대같이 생긴 패티를 잘라주자. 쓱싹. 자를 땐 손 조심해. 우와, 잘 잘랐다. 이번엔 빵도. 짜잔! 이제 햄버거를 만들어볼까? 먼저 고기 패티 올리고 케첩도 발라주고 맛있는 치즈도 살짝 올리고 케첩도 다시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빵 올리면 완성! 루피, 이게 뭐야? 살다 이렇게 생긴 햄버거는 처음 봤네. 누가 먹다 남은 것 같잖아. 이제 꺼낼 힘도 없다. 다시 해볼 테니까 기다려봐. 아까랑 똑같이 올려보자. 자, 완성! 오, 루피! 이번에는 제법 그럴싸한데? 햄버거 장사해도 되겠어! 이제 먹어도 돼! 잠깐만! 아직 깃발을 안 꽂았어. 그런데 깃발이 어디 갔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정열려! 백기 내려! 정열리지 말고 백기 들어!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여기 뒀는데 어디 간 거야? 정열려! 백기 내려! 이건 뽀로로 목소리잖아. 짜잔! 깃발 내가 가지고 있지롱! 당장 일로 안 와? 너 햄버거 패티로 만들어버린다! 헐! 막소사! 루피, 진정해! 이 영상은 어린이 친구들이 보고 있다고!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참는다! 햄버거 먹고 싶으면 조용히 해! 네! 루피님! 자, 마지막으로 컵에다 가루를 붓고 물을 따라줘! 아이고! 어지러워라! 드디어 모든 음식 완성! 야호! 햄버거랑 콜라, 감자튀김도! 감자튀김은 다 타버려서 못 먹을 거야! 그냥 치워버리자! 뽀로로! 그럼 맛있게 먹어! 루피! 보기엔 정말 별로지만 성의를 봐서 먹을게! 참아! 야호! 그럼 잘 먹을게! 맛이 어때, 뽀로로? 너무 맛있어! 정말 다행이다! 감자튀김도 먹어볼까? 타긴 했어도 아까운데 뽀로로! 다른 음식은 먹으면 안 돼! 맛없어!
루피! 보비! 고기는 좀 잡았어? 오, 문어랑 새우잖아! 오늘은 배를 타고 바다에 다녀왔거든. 싱싱한지 한번 볼까? 루피! 괜찮아? 보비! 우리 이 문어부터 먹어볼까? 그래! 루피! 나 저번에 뽀로로가 먹은 초밥이 먹고 싶어. 초밥? 알겠어. 그럼 요리 시작! 요리요리 요리요 루피! 이야! 문어랑 새우 초밥을 만들 거야. 그럼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초밥 접시, 수저, 포장용 상자가 들어있네. 다양한 도구들이랑 전토, 목공 본드, 몰드랑 레몬도 있어. 아참, 검은 종이랑 바느시도 필요해. 물감이랑 떡풀도 준비해줘. 그럼 먼저 상자를 만들어볼까? 상자는 선에 맞춰서 꾹꾹 눌러가며 접어주면 돼. 이번엔 상자에 풀을 발라서 붙여줄 거야. 꾹꾹꾹! 짜잔! 자, 그럼 바로 초밥을 만들어볼까? 점토를 떼어서 몰드에 넣었다 꺼내줘. 이번에는 점토에 초록색이랑 노란색 물감을 잘 섞어줘. 짠! 연두색이 됐지? 이제 나뭇잎 몰드에 넣어주면 짠! 모양을 조금 더 잡아줄까? 어때? 그럴듯하지? 이번에는 하트 모양 겨자를 만들 거야. 우와, 루피! 이 하트 모양 진짜 맛있어 보인다! 내가 한번 먹어볼게! 냠냠냠냠! 이게 뭐야! 혓바닥이 달 것 같다! 보미! 겨자는 초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자, 그럼 새우 초밥부터 만들어볼까? 밥 위에 겨자를 올리고 새우는 점토로 따로 만들 거야. 먼저 점토를 조금 떼서 새우 모양 몰드에 넣었다 꺼내주면 짜잔! 이제 목공 본드를 발라주고 새우를 올려주면 돼. 완성! 이번엔 문어 초밥을 만들 거야. 점토를 문어 모양 몰드에 넣었다 빼줘. 바르고 밥 위에 올려주면 완성! 새우랑 문어 초밥이 마를 동안 연어알 초밥을 만들어보자! 먼저 밥을 준비하고 점토에 주황색이랑 빨간색 물감을 섞어줘. 그리고 몰드에 넣었다 빼주면 돼! 이제 밥 위에 연어알을 올린 다음 테두리에 본드를 바르고 아까 준비한 검은 종이를 붙여줘. 완성이야! 새우랑 문어가 다 마른 것 같아. 이제 물감을 칠해볼까? 옅은 주황색으로 슥슥슥 꼬리도 이렇게. 이제 조금 말려준 다음에 진한 주황색으로 덧칠을 하자. 나머지 한 개도 똑같은 방법으로 칠해주면 돼. 짜잔! 색깔이 정말 예쁘지? 이번엔 문어 초밥! 먼저 연한 보라색을 끝쪽에 칠해주고 진한 보라색으로 덧칠을 해주면 문어 초밥도 완성! 아참! 한쪽은 다시 지워줄게. 자, 생강 추조림을 만들 거야. 점토에 분홍색 물감을 조금만 발라줘. 그리고 주물 주물. 어때? 예쁘지? 이제 조금씩 찢어서 말려주면 돼. 짠! 레몬도 잘라주자. 짠!
마지막으로 바니쉬까지 발라줬어. 이제 세팅을 해볼까? 완성! 맛있는 해산물 냄새. 그러고 보니 포비는 해산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큰가? 그럼 루피는 해산물을 싫어해서 그렇게 키가 작은 거야? 뭐? 이게 말이야, 방귀야! 기껏초가 만들어줬다니! 아니, 그게 아니고 루피는 작아서 귀엽다고. 내가 좀 귀엽긴 하지. 어서 초밥 먹자, 보비야. 잘 먹겠습니다. 어서 먹어봐. 참, 리액션은 필수야. 아니, 이 맛은 후지산이 보여. 여긴 일본인가? 스고이 데스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혼돈이 스고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피의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요리를 도와주실 뽀로로 셰프를 소개합니다. 우와! 뽀로로 셰프님,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는 루피, 뭐였더라? 버거 스테이크 뽀로로. 그럼 뽀로로 바보다. 그럼 뽀로로 잘 부탁해. 아, 루피, 근데 나 스테이크 만들 줄 모르는데. 괜찮아, 당연히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럼 요리 시작. 요리 요리왕 루피. 이야. 셰프님, 먼저 재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렇게 네 가지 색 점토와 싱싱한 방울 토마토가 있습니다. 아참, 납작한 도구는 따로 준비해주세요. 그럼 먼저 스테이크를 만들어볼까? 갈색 클레이를 꺼내서 납작하게 눌러줘. 그 다음 도구를 이용해 칼집을 내줘야 해. 슉슉슉. 짜잔, 완성이야. 참 쉽지? 와, 벌써 완성이라니. 역시 난 대단해. 루피, 나 먹을 준비 됐어. 정말 맛있겠다. 와, 뽀로로 진정해. 아직 더 만들어야 해. 셰프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도다. 브로콜리를 만들 건데 흰색이랑 초록색 점토를 섞어줘. 슉슉. 그리고 섞은 점토랑 초록색 점토를 이렇게 길쭉하게 밀어서 트위스트 해줘.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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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주면서. 뭐야, 아저씨 같아. 어쨌든 이렇게 돌돌 뭉쳐서 브로콜리의 울퉁불퉁한 느낌처럼 윗부분을 꼬집꼬집 해주면 완성! 이번엔 양상추를 만들 거야. 노란색 점토랑 연두색 점토를 트위스트 해줘.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일절만 해. 미안. 구워준 점토를 노란색이 남아있게 조금만 섞어준 다음에 크게 찢어줘. 뿅. 이번엔 뽀로로가 좋아하는 감자튀김을 만들 거야. 먼저 점토를 눌러서 도구로 길게 잘라준 다음 감자튀김 모양으로 다듬어줘. 짜잔. 와, 루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렇게 좋아? 그럼 이제 세팅을 해볼까? 야채 위에 감자튀김 올리고 스테이크랑 브로콜리도 올리고
방울토마토까지 올려주면 루피 너무 맛있겠다. 그럼 어디 먹어볼까나. 뽀롱. 아이 참 우르르 이건 손님 거라고. 아 맞다, 난 손님이 아니라 셰프였지. 잘 먹겠습니다. 그럼. 우와 너무 맛있어요 뽀로로 셰프님. 이거 루피가 만든 거 아니냐 그럼? 그럼 오늘은 모른 척 해주자. 알겠다 그럼. 뽀로로 셰프 음식이 너무 맛있다 그럼. 내가 신경 좀 썼지 그럼. 우와 뽀로로 이 돼지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 너도 좀 먹어봐. 왜 그래? 입맛이 없어? 나 돼지고기 안 먹어. 소고기만 먹는다고. 너 돈가스 좋아하지 않아? 당연하지. 완전 좋아해. 돈가스도 돼지고기인데 몰랐어? 어? 정말? 헐 몰랐어. 돈가스가 돼지고기였다니. 이상하네. 나 돼지고기 싫어하는데. 그럼 이 찌개는 나중에 먹고 내가 돈가스를 만들어줄게. 야호! 역시 루피밖에 없어. 아, 빨리 빨리 만들어줘. 알겠어. 요리 시작. 요리 요리요 루피. 이야 재료들을 먼저 소개해줄게. 두 가지 정통 접시대, 수저, 도구들이랑 국물 소스, 모래가 들어있어. 물풀이랑 물감은 따로 준비해줘.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까? 먼저 점토 두 덩어리를 준비해줘. 여기에 노란색 물감을 섞어줄 거야. 슉슉슉 뿅. 그 다음 돈가스 모양으로 눌러줘. 짜잔! 빈 점토통에다가 갈색 모래를 뿌려줘. 그리고 반죽 겉에 물풀을 잘 발라주고 통에 넣은 다음 모래가 잘 붙도록 흔들면 쉐키쉐키! 짠! 튀긴 돈가스 완성! 우와 루피! 엄청 신기해! 어떻게 갑자기 튀김옷이 생겼지? 난 요리왕이니까! 이번에는 야채를 한번 만들어볼까? 수지 점토를 조금 떼서 초록색 물감을 섞어줘. 뿅! 그리고 납작하게 눌러준 다음 손으로 조금씩 떼주면 돼. 야채도 완성! 이제 돈가스를 잘라볼까? 칼을 이용해서 쓱싹 쓱싹! 우와! 정말 바삭바삭하다! 짜잔! 이번엔 소스를 만들자. 국물 소스에 검은색 갈색 물감을 잘 섞어서 소스 그릇에 담아주면 돼. 마지막으로 접시에 돈가스를 올리고 점토를 올린 다음 도구로 콕콕 찍어서 밥 모양처럼 만들어줘. 그 다음 야채까지 올려주면 짜잔! 완성! 우와! 이거 정말 맛있겠다! 아, 깜짝이야! 갑자기 크게 말하면 어떡해! 이러면 좋아! 아이, 알겠어! 안 그럴게! 돈가스 빨리 먹자! 배고파 죽겠어! 그럼 잘 먹겠습니다! 먹방 시작! 끝! 다 먹었어! 2분 17초! 3분 안에 다 드셨으니 한 접시 더 드릴게요! 배부른데 알겠어! 성공! 한 접시 더! 이제 그만! 배불러 죽을 것 같아! 덤덤이야! 그럼 이제 같이 먹을까? 맛있겠다! 배불러!
엄청 중요한 순간이라고. 중요한 순간? 이제 곧 달걀이 부화할 거야. 달걀? 설마? 저번에 내가 준 거 말하는 거야? 어, 들추면 안 돼.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고. 루피, 이렇게 해도 얘네들은 부화하지 않아. 부화가 안 되는 달걀이라고. 뭐라고? 괜히 기대했잖아. 그럼 우리 계란으로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먹을까? 오므라이스? 좋아! 그럼 요리 시작! 요리 요리 요리요 루피! 이야!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해줄게. 상자 안에는 두 가지 점토, 국물 소스가 들어있고 채소, 버섯, 다양한 도구들, 접시, 그릇, 수저가 들어있어. 마지막으로 물감, 칫솔은 따로 준비해줘. 그럼 재료들을 잘라볼까? 칼로 쓱싹쓱싹 썰어주면 준비 완료! 이번에는 계란이랑 밥을 만들어볼까? 점토에 노란색 물감을 섞어주면 주물주물 주물 짠! 예쁜 노란색이 됐지? 그 다음 노란 점토를 납작하게 펼쳐줘. 자, 이제 밥 모양을 다듬어줄 거야. 점토를 꺼내서 손으로 모양을 잡아주고 노란색 점토로 감싸주면 돼. 필요 없는 부분은 떼주면서 모양을 다듬어주면 짠! 미리 준비해둔 칫솔 있지? 칫솔로 표면을 톡톡 두드리면서 계란 질감을 표현해줘. 짜잔! 어때? 제법 오믈렛 같지? 어라? 루피, 노란색 점토가 너무 많이 남았는걸? 내가 이걸로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줄게. 어? 뭐라고? 너 해본 적 있어?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인걸. 나만 믿고 기다려봐. 대신 소금만 치지 말아줘. 알았지? 오케이! 그럼 먼저 점토를 꺼내서 흰색 부분을 만들어줘. 그 다음 위에 동그랗게 노른자를 올리고 가장자리에 노란색 물감을 살짝 칠해서 익힌 계란을 표현해주면 짜잔! 페티표 계란 후라이 완성! 우와, 페티! 이건 창조가 발전이야! 그럼 내가 요리를 다시 시작해볼게. 생강 초절임을 만들 건데 수지 점토에 분홍색 물감을 아주 조금만 섞어줘. 슉슉슉 뿅! 분홍색 점토를 손으로 꾹꾹 눌러 얇게 펴주고 조금씩 찢으면 짜잔! 생강 초절임 완성! 이번에는 채썬 양파를 만들어볼 거야. 수지 점토를 손으로 얇게 펴주고 칼을 이용해서 길고 얇게 썰어줘. 그 다음 살짝 구부려주면 짜잔! 채썬 양파까지 완성! 다음으로는 파슬리를 만들어볼 거야. 점토에 초록색 물감을 잘 섞어줘. 짠! 점토를 납작하게 편 후에 마를 때까지 기다려줘. 점토가 마르면 도구를 이용해서 잘게 잘게 찢어줘. 파슬리 완성! 남은 점토는 잠시 옆에 두자. 이제 오므라이스 소스를 만들어볼까? 국물 소스에 갈색 물감을 섞어줘. 슉슉슉! 그리고 미리 썰어뒀던 재료들이랑 양파를 넣어서 같이 섞어줘. 그리고 나서 접시에 오믈렛을 올리고 소스를 부어주자. 생강 초절임이랑 계란도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파슬리까지 올려주면 오므라이스가 두 개 완성! 그런데 오므라이스만 있으면 허전하니까 국물도 만들어주자. 국물 소스에 원하는 국물의 색을 섞어줘. 슝슝슝! 그릇에 국물을 담고 아까 남겨둔 점토를 파 모양으로 잘라 솔솔 뿌리면 짜잔! 이렇게 국도 완성됐어! 오므라이스, 계란 후라이, 국까지 세팅 완료! 우와, 패티! 네가 만든 계란 후라이 정말 맛있겠다! 탱글탱글한 게
내가 뭘 했어? 자신 있다고 했지? 네가 만든 요리도 정말 멋져. 비스티! 우린 정말 대단한 것 같아.